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이고요. 도움 말씀에 황진 중원의 최한빈, 이도훈, 오지연, 윤유리, 그리고 전방에는 유지민과 김아리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청운 중에 키플레이어는 누가 있을까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오주중학교, 화면 오른쪽에 울산현대 청운 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오주중학교가 강한 압박을 보이고요. 자, 직전 경기에 뒤쪽으로 백패스. 류가원 하프라인 근처 왼쪽 길게 바라봤습니다. 연결됐고요. 김지현. 김지현 돌파 시도. 박스 들어왔습니다. 왼발 슈팅! 골! 선제골을 기록하는 현대청운중 스코어는 1-0입니다. 자, 오늘 경기 이른 시간에 또 전반전 이른 시간에 득점이 터지면서 네, 청운중이 한 점을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취골의 주인공 바로 현대청운중의 김지현 선수입니다. 자, 굉장히 박스 안쪽 들어오자마자 본인의 왼발로 강하게 슈팅을 때렸어요. 굉장히 자신이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강하게 한번 때려봤는데 네, 그게 득점까지 좋게 연결됐습니다. 자, 오늘 김지현 선수의 첫 슈팅인데, 자, 슈팅을 하자마자 곧바로 득점에 성공. 자, 한번 수비를 흔들고 들어갔던 모습이었고요. 네. 자, 여기서 이 직전에 패스를 뿌렸던 류가원 선수인데 수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패스에서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앞에 박예원 선수가 있었는데 스텝오버 이후에 가볍게 제쳐냈고, 네, 세레머니. 아까 경기 시작 전에도 봤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하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제쳐내면서 왼발 슈팅. 굉장히 좋았죠. 자, 왼쪽에서 돌파 시도합니다. 뺏기지 않고요. 크로스 높게 올라왔습니다. 반대편에 연결됐어요. 슈팅!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절호의 찬스였고. 자, 살짝 접어놓고 앞쪽으로 길게. 자, 툭툭 치고 올라갑니다. 한 번에 앞쪽 연결. 고은빈에게 달려갔습니다. 연결됐고요. 박스 안쪽. 자, 골문 비어 있어요. 들어갑니다. 고은빈입니다. 자, 고은빈 선수가 골키퍼가 나와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 그대로 네, 빈골문에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침착하네요. 자, 우선 뒷공간으로 볼이 빠졌고요. 자, 강서영 골키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 고은빈 선수가 먼저 볼을 컨트롤한 뒤에 끼어있는 골문을 향해서 정확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죠? 자, 박민지의 킬패스였고요. 자, 고은빈이 비어있는 골문을 확인하고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강서영 선수가 사전에 좀 나와가지고 공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처리를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은빈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대로 골문이 빈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은빈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면서 스코어는 2-0, 두 점차 리드하는 청운중입니다. 줬는데, 아, 지금 오주중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지금 자, 볼이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고은빈. 고은빈 박스 안쪽. 고은빈 슈팅! 골키퍼 선방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서영 골키퍼가 잘 막아. 자, 박민지 선수의 센스 있는 패스가 나왔습니다만 아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한 번에 뒷공간을 노려보는데요. 자, 한 번에 뒷공간 열렸습니다. 슈팅! 아하! 막아내는 최현우. 자, 지금은 슈팅까지 잘 연결을 했는데 네, 골키퍼 가랑이 사이를 노린 것 같거든요. 자, 경합 과정에서 볼 뺏기지 않았고, 자, 마지막에 수비가 먼저 빨랐습니다. 고은빈 끊어냈습니다. 자, 좋은 위치에 끊어냈는데요. 잡고 들어오면서 고은빈의 슈팅! 안전하게 처리하는 강서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공을 뺏어왔고 또 슈팅까지 가져가 봤으나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추가 시간까지 모두 지나가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2-0, 청운중이 두 점차 리드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자, 청운중 뒤쪽에서 다시 자, 패스를 돌리는데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박예원, 박스 안쪽까지 슈팅! 자, 반대편! 하지만 최현우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중원에서 왼쪽 연결, 수비 뒷공간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오! 아하! 최현우의 슈퍼세이브! 야, 지금은 순간적으로 1-1 상황이 형성이 됐는데 네, 자, 여유롭게 뺏기지 않고요. 앞쪽 연결됐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 동료 선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슈팅! 역구무를 때립니다. 자, 지금은 박스 안쪽까지 들어오는데 성공했던 청운중. 자, 이번에 패스 박민지가 끊어냈습니다. 한 자, 번에 길게 한 번에 연결, 뒤쪽에 돌아뛰어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슈팅까지는 아쉽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야, 최현우 골키퍼의 좋은 판단이 있었...
아 히히공 치링 치링. 네 어렵네요. 자, 자 박지유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박지유 이겨냈습니다. 박지유. 자 슈팅까지 한번 연결해봤는데 네. 다소 정확하게 걸리진 않았어요.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죠. 자 박민지 길게 직접 네 들어갑니다. 박민지. 자 침묵했던 오주중이 드디어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중계했던 축구 중계 중에 최장거리 골이 나왔습니다. 자 박민지가 결국에 주장으로서 자 만회골을 기록을 해줬고요.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자 최현욱 골키퍼가 공이 뒤쪽으로 와서 네. 반응은 했는데 이미 약간 한 발 앞쪽으로 가는 모션이 있었기 때문에 뒤쪽까지 빨리 돌아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박민지 선수의 이 슈팅 궤적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주중 선수들은 곧바로 남은 시간 팀의 정규 시간은 모두 사용이 됐고요. 네. 자 중원에서 오주중이 계속해서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 공간 연결됐는데 지금 골 준비했습니다. 슈팅 골! 동점골의 주인공 최한빈입니다. 오주중이 후반전에 계속해서 공격을 펼쳐줬는데 연장 추가 시간 이제 1분이 정도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 결국에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결국에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오주중학교의 최한빈 선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추가 시간도 우선 거의 다 지나갔거든요. 추가 시간에 1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선 여기서 최현욱 골키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오주중이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슈팅도 시도해봤고 자 박민지 박민지가 길게 붙였습니다. 슛! 오! 자! 슛이 맞습니다. 박스 안쪽 스텝 오버 이후에 박민지 접어놓고요. 김지현 김지현 박스 안쪽인데요.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비당합니다. 자 한번 첫 골의 주인공이었던 김지현 선수가 박스 안쪽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자 양은서입니다. 오주중 양은성! 최현욱!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최현욱 골키퍼가 두 차례 선방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울산 현대 청운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박민지가 준비합니다. 자, 양팀의 선수들 모두 간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슈팅! 결국에는 울산 현대 청운중이 이 경기를 끝내고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자 오늘 경기 현대청운중이 두 골을 먼저 전반전에 터뜨리면서 오늘 경기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줄 알았거든요. 네. 하지만 후반전 오주중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몰아붙이면서 만회골 그리고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